오늘은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막 비해당에 해가 떴고요. 바닥을 보면은 오늘 이 아침에 서리가 하얗게 내렸습니다. 4월이 되어서 날씨에 변덕이 심한데요. 변덕을 부리는 건 우리 사람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4월 들어 다섯째 되는 이 아침나절 서리가 하얗게 내려 꽃을 피우는 식물에게는 가혹한 아침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봄꽃나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장독대가 있는 풍경이고요. 조팝나무 흰꽃도 지금 보입니다. 살짝 보였고요. 비해당을 등진 앞 전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에는 이미 해를 받은 산 잔등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새악나무입니다. 새악나무는 이제 잎이 부쩍부쩍 자라고 있습니다. 왼쪽 단풍나무였고요. 비해당 뒤텃밭 쪽입니다. 이쪽이 동남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에서 파고드는 햇살을 느낄 수 있는 아침이고요. 다시 나그네가 이동하면서 비해당 전경을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서리가 내린 이 아침 뜬금없이 봄인데 손등이 시릴 정도로 아침 기온이 낮습니다. 그런가 하면 햇볕을 받은 쪽에는 서리가 마치 연기가 피어나듯이 빠르게 물기를 말리고 있습니다. 풀명자 꽃인데요. 잠시 후에 서리 맞은 붕꽃나무와 풀명자 나무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